진짜 지금 아사리판이요, 이 바닥이. 지금 애동들 보면 너무 답답해. 못 불리는 무당. 왜 못 불릴까? 잘 불리는데도 이유가 있고 못 불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번에는 네. 좀 특이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, 네. 혹시 선생님은 본인의 점사를 볼 수 있으신가요? 본인 점사라기보다도 신령님이 말씀을 하시죠. 예. 8 달에는 어디를 좀 조심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 일을 가, 청배를 가,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그 집에는 뭐가 걸리고 가서 오늘은 뭐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네. 빈말이 없을 거, 구설이 없을 거다. 아, 뭐 요런 게 내 점사 아닐까? 무당은 무당의 점사를 볼 수가 있나요? 있죠. 있습니다. 딱 와서 앉으면 할머니가 그러시죠. 아유, 머리 위에 육천전환이 뚜렷하시구나. 그러면 무당이야. 그냥 무당이 네. 잘 불리고 네. 정말 잘 나가, 소위 말해서. 네. 그러면 왔을까? 답답함이 없으면 점을 보러 왔을까? 저 같은 경우는 십수년 이상을 신엄마를 봉양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배울 걸 배웠어요. 쉽게 말해 신의 법도라든지 네. 구술하는 절차라든지 네. 또는 그 선생님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만수는 구력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배워야 되는데 예법을 몰라요. 지금 무당들이 정말 예법을 몰라.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네. 하다못해 뭐 천신구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. 진우기구세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그거는 나중에 배우면 돼요. 절차는. 근데 어른들 섬기는 법을 몰라요. 진짜 지금 아사리판이요, 이 바닥이. 지금 애동들 보면 너무 답답해. 못 불리는 무당. 왜 못 불릴까? 자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불리는데도 이유가 있고 못 불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요. 내가 못 불려. 근데 솔직히 말로 해서 자존심에 그냥 세월만 잡아먹는 무당들이 많아요. 그리고 첫째는 손님이 왔을 때 모르지 누가 올지는. 근데 그 애가 신을 받아야 돼. 그분이 신을 받아야 돼. 그러면 못 불릴 신인가 불릴 신인가는 알아. 얘기를 해줘야죠. 야, 넌 신이 가득 찼구나. 신 가문이구나. 신꽃하자. 내리꽃하자. 아니요. 말씀을 하셔야 돼요. 그걸 가를 잡아줘야 돼요. 자네는 신의 가문이 있지만 불릴 신은 아니야.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돌려야 돼. 그 방법도 있어요. 사업으로 돌리는 방법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림꽃을 하기 전에 허튼굿을 먼저 합니다. 근데 거기서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내림꽃부터 해. 그러니까 못 불리는 거야. 개나 소나 다 내려놓고. 그렇다고 그 무당이 불리고 못 불리는 건 둘째 문제고 영적으로 뚜렷해? 아니야. 손님이 왔으면 아 얘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겠구나. 어느 정도 뭔가 감이 있어야 돼요. 멍해. 감도 없어. 그거 아니에요. 아닌 건 포기하시고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될 건지 혹은 이 길을 가야 될 건지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와서 진단을 받아 봐야지. 그렇죠. 오해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해를 뭐 하기 안 하고 떠나서 오해하면 전화를 할까요? 그냥? 오해하면 전화하러 가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내가 오해하면 전화해 한번 해주세요. 오해하면 전화하세요.